안녕하세요, 루짜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SB에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모든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 윈도우즈 투고 기능을 갖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우선 윈도우즈 바탕 화면에서 검색창에 윈도우즈 투고라고 입력하여 앱을 실행시킵니다. 참고로 본 기능은 윈도우즈 8 8.1 엔터프라이즈 윈도우즈 10 프로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운영체제에서만 작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 2004 버전, 즉 2020년 5월 업데이트부터 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윈도우즈 투고 작업 영역 만들기 창이 뜹니다. 윈도우즈 투고 인증 USB 3.0 드라이브가 아니어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다음을 클릭하여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이미지를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탕면에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K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증이 되지 않는 USB로 인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인증된 USB가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USB를 사용하여 윈도우즈 투고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슬레오 소프트웨어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윈도우즈 투고 탭을 클릭하여 윈도우즈 투 USB를 다운로드합니다. 이후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프로그램에 설치한 후에 하슬레어 윈투 USB를 클릭합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윈도우 10 홈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넥스트를 하고요. 다음에 윈도우즈 투고 기능을 설치할 USB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 파티션 스킴을 선택합니다. 현재 MBR4 BIOS and UEFI 또는 Keep the existing partition scheme을 선택하게 되면 This feature is not available in the free version이라고 본 프로그램은 free version이기 때문에 본 기능들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So, MBR4 BIOS 또는 GPT4 UEFI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MBR4 BIOS를 선택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투고 기능을 갖기 위해서 USB 3.0 USB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USB 2.0은 속도가 낮아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윈도우즈 2고가 설치된 USB로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에스비를 첫 번째 부팅 디바이스로 등록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빠져나옵니다. 기억 선택합니다. 자판 배열, 키보드 레이아웃,
USB에 윈도우즈 10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윈2 USB라고 명명된 USB가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슬레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윈도우즈 투고 기능이 있는 윈2 USB를 만드는 방법을 작업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